총리연화 연출을 맡고 있는 이소연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드라마, 좋은 드라마 만들어서 선보이고 싶다는 마음이고요. 겨울에 날도 추운데 특히 이번 겨울은 되게 춥고 길다고 하잖아요. 보시면서 기분 좋게 웃고 마음 따뜻해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리연화에서 국무총리 권윤령을 맡은 이범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권윤이라는 캐릭터는 아까 짧은 동영상을 보셔서 예감하시겠지만요. 대쪽 같은 소신 있고 신념 있는 그런 아주 젊고 에너지 넘치는 총리인데요. 집안일은 빵점인 전철을 잃은 아이 3명의 아빠 역할입니다. 얼핏 보면 똑똑한데 허당기가 있고 또 엉뚱하고 또 눈치 없고 발랄한 면이 많은 왈가닥인 여자고요. 남다정이라는 그런 귀여운 여자입니다. 수행과자 강인호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남다정 기자님의 또 수호천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총리님을 옆에서 보좌해온 냉철하고 아주 똑똑한 서혜주 역을 맡았는데요.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장으로서 굉장히 월등하게 일을 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권율 총리님에게 연정을 품어왔던 그런 여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호위무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박충기 역을 맡은 유진입니다. 이번 제가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그 대상을 쫓아다니는 입장이 돼버려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기대하시는 만큼 기자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